FC 안양이 내년 시즌 K리그 1 승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령탑은 2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FC 안양의 K리그 2 역대 순위표입니다. 창단 첫해 5위를 기록한 뒤 중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창단 최초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순위가 떨어져 승격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FC 안양의 구단주인 최대우 안양시장은 내년 시즌 1부 리그 승격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구성과 관리, 운영에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핑계나 구실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이제는 좋은 경기의 결과,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렬 감독이 2019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최고의 성적을 낸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승격에 초석을 다져놓은 만큼 지휘봉을 이어받을 차기 감독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 안양 이우영 전력 강화 부장을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시고 또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앞으로 1주, 2주 내에 결정되지 않겠는지 생각합니다. FC 안양의 제도약을 책임질 사령탑이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